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자, 가을이 깊고 말이 살찌면 그들이 온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을을 일컬어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풍요로운 계절이다. 굉장히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바꿔서 사용한 것입니다. 원래는 추고새마비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가을은 높고 변방의 말들은 살이 찐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가을이 되면 말이 살찌는 가을이 되면 북방의 유목민들이 내려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전부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담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넓은 초원에서 봄부터 여름까지 말에게 풀을 먹이면서 유목민들은 살을 찌웠습니다. 추운 겨울이 닥치기 전에 그힘 좋고 날쌘 말들을 타고 중원의 변방으로 쳐들어와서 가축과 곡식을 약탈해 가는 그런 흉노족들에 대한 두려움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유비무환해야 된다. 그래서 미리미리 흉노족의 공격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섞인 그런 말이 추고마비 또는 추고새마비였던 것입니다. 이 흉노에 대해서 가을만 되면 이처럼 북방의 변방에 나타나서 그들의 곡식과 가축을 약탈해가는 흉노족들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의 두려움은 너무너무나 컸죠. 사마천도 역시 농경문화 속에 속한 역사학자로서 이 북방의 유목민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흉노 열전에서 흉노족의 풍습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속은 한가할 때는 가축을 기르면서 새나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위급할 때는 전원이 싸움에 참여하여 침략하고 공격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천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참 마음 아픈 그런 표현이죠. 이것이 그들의 천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천도 역시 유목민과 농경민의 이분법적인, 그래서 유목민은 악하고 농경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먼 거리에 쓴 무기로는 활과 화살이 있고 가까운 거리에 쓰는 무기로는 칼과 작은 칸이 있었다. 싸움이 유리하면 앞으로 나아가고 불리하면 뒤로 물러서서 달아나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기지 않았다. 한마디로 전쟁을 할 때도 그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었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이익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달려가 예의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의라는 것은 찾지도 못한 오랑캐, 전형적인 오랑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장정들이 살찌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노인들은 그 나머지를 먹었다. 건강한 자를 소중히 여기고 노약한 자를 가볍게 여기는 몹쓸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흉노족의 풍습에 대해서 흉노열전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사마천은 말씀드렸던 대로 농경민의 후예로서 또 농경의 정주민적인 관점을 가지고 유목민을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갈라놓고 한쪽의 입장에서 완전히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리장성이 쌓아졌죠. 한나라 시대 북방의 흉노족은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전혀 소통할 수 없는, 전혀 서로 교류할 수 없는 완전한 불통 타자, 완벽한 타자죠. 자, 불통 타자, 완전한 타자는 소통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는 전쟁밖에 없고, 또 누군가 누구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겠죠. 그래서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영화 뮬란이라는 작품 있죠. 거기에 보면 바로 이 흉노족이 등장을 합니다. 샤뉴라고 하는 족장이 이끄는 흉노족이 중국을 침략하고자 만리장성을 넘어오는 그런 설정을 합니다. 그때 파시 가문의 외동딸 뮬란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집안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군대 소집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늙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외동딸인 뮬란이 남자 복장을 하고 대신 출전해서 흉노족을 정복하는 내용이 주된 스토리입니다. 자, 흉노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악마화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 어여쁜 뮬란이 남장을 하고 이 흉노족을 일거에 물리치는 그런 공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주된 스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 영화 내내 유지되는 틀은 뭐냐면 야만과 문명을 나누고요.
유목민족은 야만족이고 농경민족은 문명적이고 그다음 유목민은 악을 상징하고 농경민은 선을 상징하는 이 이분법을 영화 내내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뮬란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화목란이라고 하는 몽란시라고 하는 일종의 서사시인데요. 몽란시의 여주인공인 화목란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 나오는 여인이 몽란이에요. 그런데 이 몽란시의 앞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덜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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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란이 배를 짜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 군첩을 보았는데 이 군첩이라는 것은 이제 영장이란 말이에요. 어젯밤 군첩을 보았는데 가하니 대군을 모은다네. 군서 12권 속에 아비의 이름도 들어있어. 아비는 아들이 없고 몽란은 오라비가 없어. 바라건대 안장과마를 갖춰 아비 대신 나설이라 하고 이 화목란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전쟁터로 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그런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이 가한이라는 것은 칸이란 뜻이죠. 이것은 선우와 함께 유목민 국가의 군주를 일컫는 호칭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영화 뮬란의 모델이 된 이 화목란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군주를 부를 때 가한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럼 가한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도 역시 유목민으로서 중국 내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던 유목민의 후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여기에 북이라고 하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배경을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북위 뮬란이 북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북위라는 이런 나라는요 선비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대 선비족이 세운 나라로서 유연이라는 나라와 북방에 있던 유연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 유연이라는 나라를 흉노로 대체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악마적인 이미지 때문에 실제 역사에서는 유연인데 애니메이션 영화상에서는 이 흉노족이 악역을 담당해버린 것이죠. 이 북유의 효문제는요 강력한 한화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 나라 풍습을 다 버리고 유목민으로서의 풍습을 다 버리고요. 그 다음에 한족과 동화하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한족과 결혼 정책을 많이 하죠. 자, 이때부터 사실은 실질적으로 한나라 시대에 있었던 한족의 의미는 사실은 유언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봐야죠. 이미 이때로부터 북방의 유목민과 한나라 시대의 한족들이 많이 혈통적으로 결합해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한족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상 중국은 유목민의 피와 이제 정통 한족의 피가 섞여서 순수 혈통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북방의 그 유목민들은 새로운 타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중국이란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사실은 중국이란 개념은 자기네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북방의 이민족을, 북방의 유목민들을 타자화시키면서 만들어낸 어떤 추상적인 개념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들은 혈통적인 의미에서 순수한 한족은 지금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흉노족이 영화 뮬란에서 악마적인 타자로 덧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역사는요 서구에서도 그들이 이어집니다. 자, 한 무제의 공격을 받고 그 이후에 약 200년 후에 갑자기 기마민족이 유럽 쪽에 등장하는데 그것을 훈족이라고 하죠. 자, 훈족이 유럽 쪽으로 왔고 이 훈족의 공격 앞에 두려움을 떨었던 게르만 민족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 로마가 멸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 훈족은 유럽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훈족이 온다. 유럽 사람들에게 훈족은 신의 채찍입니다. 서기 375년 유럽인들은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몸이 부르르 떨리는 경험을 했다. 광활한 아시아로부터 온 야만적인 기마 집단이 동쪽 국경을 유린하자 살인과 고문 그리고 불탄 마을에 관한 충격적인 소식이 그들보다 먼저 도착했다. 로마 세계권은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다. 훈족이 온다. 세상의 종말인가? 성서에 예언된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인가? 당대에요. 이미 기독교 문명이 이제 로마 문명을 지배한 그런 시대니까요. 종말론이 굉장히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말론 가운데 갑작스럽게 훈족이 등장하자 심판의 도구로서 신이 그들에게 보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훈족은 여기에서도
절대적인 타자, 교류할 수 없는, 소통할 수 없는 악마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신의 채찍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집단으로 유럽에서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흉노족의 역사 가운데 더 쓰여진 이미지입니다. 동쪽에서도 역시 흉노족은 소통할 수 없는, 교류할 수 없는 악마적인 타자. 유럽에서도 역시 훈족은 같은 흉노족이라고 할 수 있는 훈족도 역시 유럽에서도 악마적인 타자로 그렇게 묘사되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농경민족, 정주민족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외적이 침입해올지 모른다, 내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공격할지 모른다는 잠재적인 대상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그들을 악마화하는, 자, 이것이 농경민족이 갖는 그런 두려움의 실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들은 이 북방의 흉노족에 대한 그들의 열등감을 두려움으로 표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흉노족은 역사상 가장 악마화된 집단으로 동양과 서양에서 동시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나라 효문제 황제 때 흉노족에게 바치는 종실의 딸의 시종으로서, 그러니까 환관이에요, 흉노족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중학렬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요. 이 사람은 처음에 가기 싫어했습니다. 그런데도 황실에서 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면서 너희를 반드시 한나라가 나를 보낸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떠났고요. 실제로 귀순하게 됩니다. 흉노족으로. 그래서 묵돌선우의 아들인 노상선우의 아주 중요한 참모가 됩니다. 자, 이 사람이요, 흉노족에 가서 숫자를 기록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축과 사람 수를 세게 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자, 외교문서 작성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요, 한나라와 외교문서를 주고받을 때에 직인을 한나라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자, 이 흉노가 형님 나라인 것을, 흉노가 더 센 나라인 것을 외교문서상으로도 그렇게 확인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중학렬입니다. 한나라 입장에 봐서는 완전히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나라에서 매년마다 조공으로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선우에게 가서 한나라 선진 문물 속에 숨어있는 함정을 경고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우에게 가가지고요. 흉노 인구는 한나라의 일개 군에도 못 미칩니다. 그럼에도 흉노가 강한 것은 입고 먹는 것이 한나라와 다르기 때문이며 또 그것들을 한나라에 의존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우께서는 풍습을 바꾸어 한나라의 물자를 좋아하시게 되면 한나라에서 소비하는 물자의 10분의 1을 흉노에게 소비시키기도 전에 흉노는 모두 한나라에 귀속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충언을 하게 됩니다. 즉, 흉노는 흉노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한나라의 물자의 10분의 2 정도만 흉노족이 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흉노족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라의 비단과 무명옷을 얻으면 그것을 입고 가시밭을 헤치고 돌아다니게 하십시오. 옷이 다 찢어지고 나면 사람들은 흉노의 가죽과 털옷이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의 음식을 얻으면 흉노의 우유 음식처럼 편리하고 맛있는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흉노족이 한나라의 물건과 문명에 취한다고 한다면 흉노족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부심도 잊어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흉노족이 살기에는 자신들의 문화가 가장 최적화된 문화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십시오. 라고 중학렬은 선우에게 그렇게 충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 입장에서는 배신의 아이콘이지만 흉노족의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조언을 했던 충신이 되는 것이죠. 조공을 바치러 온 한나라의 사자와 이 중학렬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은요, 문명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마천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농경민족의 또는 자기들이 문명권이고 유목민은 야만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 구조를 그도 역시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마천의 위대한 점은요, 반대편의 입장도 자기 책에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다운 그런 면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마천을 또 좋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또 모순된 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객관적인 기록도 남겨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한나라 사자와 중학렬 간의 그런 어떤 논쟁을 담아놓은 것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나라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흉노에게는 노인을 천대하는 풍습이 있어. 그러니까 니들은 야만인이다, 오랑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중학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흉노는 분명 전투를 일삼는 민족이요, 늙고 약한 사람이 싸울 수는 없어.
그래서 영양 많고 맛있는 음식은 건장한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이요. 이렇게 스스로를 지키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을 두고 어떻게 흉노가 노인을 천대한다고 할 수 있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정착민들에게 있어서는 노인을 존경하는 풍습이 있지만 유목민들이 건장한 사람, 젊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주고 영양가 있는 것을 주는 것은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유목민의 입장에서 그 풍속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농경민의 입장에서 유목민들의 풍습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라. 여기도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고 이곳에서 최적화된 그들 나름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들만의 생존 방식 속에서 어떤 문명이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이 중앙렬은 한나라 사신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흉노는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막사에 살며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그 계모를 아내로 삼고 형제가 죽으면 남아있는 형제가 그의 아내를 맞아 자기 아내로 삼소. 옷관 허리띠도 꾸미지 않고 조정에서 예의라고는 없어. 역시 흉노족은 오랑캐라고 막 비난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앙렬이 이렇게 말합니다. 흉노의 풍습에 사람은 가축의 고기를 먹고 그 젖을 마시며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소. 가축은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철마다 옮겨다니요. 그래서 그들은 싸울 때를 위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평상시에는 일 없는 것을 즐기고 있어. 지금 뭐를 말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후에 조금 이따 대답할 이 한나라의 삶과 즉 농경민의 삶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중앙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흉노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스타일은 단순하다. 가축을 따라 움직이며 거기서 나온 우유와 그 가죽으로 옷을 입고 그 고기를 먹고 살고 평소에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히고 조금 너희 정착민보다는 너희 농경민보다는 평소에 단순하고 아주 소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약속은 간편하여 실행하기가 쉽고 군주와 신하의 관계는 간단하고 쉬워서 한나라의 정치가 마치 한몸인 듯하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에 있어서도 그들은 상하 계층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유목민들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간소하면서 계층이 많지 않고 상하관계가 비교적 평등한 그런 사회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한나라 조정에서 왕과 신하가 엄격한 예절을 따라 지키는 그런 풍습이 없고 왕과 신하 사이에도 상당히 가까운 친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유목민들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너희들은 그렇게 계급사회를 이루고 있지만 오히려 여기는 평등하다. 이렇게 중앙렬이 오히려 한나라 사신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열등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드러내놓고 자기 아버지와 형의 아내를 아내로 삼는 일은 없지만 형사취수라고 그러죠. 친족관계가 더욱 멀어져 서로 죽이기도 하고 오히려 너희들은 친족관계가 서로 멀어져가지고 서로를 죽이기도 한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형제가 더 친하다. 형제가 더 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혁명이 일어나 천자의 성이 바뀌는 것은 모두 이런 데서 생기는 것이요.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어떤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혁명이 자주 일어난다. 오히려 너희들이 사람을 더 자주 죽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의만을 지키다 보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원망만 하게 돼요. 자, 이 흉노족을 보면 인군과 신하가 굉장히 격이 없이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비교적 평등하거든요. 한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너희들은 겉으로는 예의를 지키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원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계급 속에서 서로를 질시하고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너희들은 서로를 사실은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오히려 한나라 문명 속에 있는 사람들의 탐욕과 이기심을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중앙렬이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 형, 동생이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맞아들이고 아버지, 형, 동생이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맞아들여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이제 후처들을 말합니다. 후처들이나 형이나 동생이 죽으면 그의 아내는 그들의 아내를 맞아들이죠. 다른 형제가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대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노는 어지러워져도 한 핏줄의 종족을 세울 수 있는 것이요. 혈통으로서의 끈끈함은 너희들보다 훨씬 더하다. 중앙렬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한나라 사람들을 오히려 불쌍하다고 얘기합니다. 궁실과 가옥을 지나치게 아름답게 꾸미면 생산할 힘을 다 쓰게 돼요. 너희들은 지나치게 궁실과 가옥을 화려하게 짓느라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흉노족들은
아주 간소한 삶을 살거든요. 대체로 한나라는 밭을 갈고 누에를 쳐서 먹거리와 입을 것을 구하고 성곽을 쌓아서 자신을 방비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전시에는 싸워서 공을 이루는 데 서투르며 평상시에는 생업에 지쳐있어 너희들은 우리 유목민들에 비해서 평상시에 너무 지친 삶, 너무 바쁘고 너무 고된 노동에 시달린 삶을 살아간다. 우리는 비교적 한가하게 살아가는 데 비해서 너희들은 지나치게 힘들게 생업에 지쳐서 살아간다라고 오히려 흉노족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이 불쌍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거나 흙으로 지은 집에 사는 한나라 사람들이여,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대로 말하지 마시오. 옷자락을 살랑살랑 움직이고 다니지만 옷과 간이 있다 한들 무슨 쓸모가 있겠소? 라고 오히려 너희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중앙렬이 한나라 사신을 꼬집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 끝에 그 사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마리 필요 없다. 한나라에서 보내오는 비단, 무명, 쌀, 누룩이 수량만큼 좋은 것이면 그만이고 그렇지 못하면 곡식이 익는 가을을 기다려 흉노의 기마병이 모두 짓밟아버릴 것이다. 그들에게 위협을 해서 사신을 한나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사마천은 이 기록을 실어놓았다는 게 참 역사가로서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흉노족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한나라 사람들이 더 불쌍하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문화와 어떤 문명을 바라볼 때 완전한 타자, 나하고 소통할 수 없는 타자로 바라보고 악마화시키는 것은 정말 못된 습관이다.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중앙절과 사신과의 이 대화가 통쾌하게 느껴지는 것은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거든요. 만리장성을 쌓으면요, 그 밖에 있는 타자는 반드시 타고 넘어 들어옵니다. 오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누군가를 타자로 세우게 되면 그 타자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올모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이 타자가 너무 많습니다. 남과 북이 타자이고요, 동과 서가 타자입니다. 자, 서초동과 광화문이 나누어져서 서로를 향해서 타자라고 악마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악마화시키게 되면 그리고 그 사이에 만리장성 같은 그런 장벽이 쌓이게 되면 언젠가 타자는 그 담을 타고 넘어 들어와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가 됐건 개인의 삶이 됐건 지나친 타자보다는 그 타자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명과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이 그게 문명인다운, 그게 진정한 문명인의 사고방식과 문명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에서 누군가를 타자화시킬 때 그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이 사실을 배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자에서부터 오는, 내가 악마화시킨 타자에서부터 오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